예, 오픈AC 캠퍼스에 대한 광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니까 어저께 이 자본금 좀 조기 모집을 했는데 별로 호응이 없어서 우리 교육법인에 대해서 조금 광고를 해서 조금 더이 자본금 중에서 1, 2% 조기 모집이 될수 있도록 좀 진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니까 예전에는 비영리 교육법인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했었는데 그 비영리라고 하는 말 뺐습니다. 그래서 좀 영리를 아무래도 영리가 없이는 안될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그 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미 지금 그좀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해서 지금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된 내용을 보시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장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점 광고 시간이에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커리큘럼부터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게끔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해서 인공지능 로보틱스까지가 진행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다면은 유치원부터 AI 전문가까지 전문가 과정까지 하나의 어떤 체계 하나의 체계입니다. 일련 번호가 쫙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러스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가령 러스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001번부터 쭉 이어져서 아마 한 2000번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001을 중학교 1, 2학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2000번은 대학원 수준에서 공부를 하겠고.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잖아요. 그죠?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그냥 한 명의 선생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오픈FC 캠퍼스만의 장점이라는 거죠. 물론 러스트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수업도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앱 인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만들어두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이미 강의를 다 만들었고 수학은 중급 2년차까지 만들어뒀어요.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3년, 고교 3년 과정까지 3년차까지 녹화를 끝낼 겁니다. 늦어도 이거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끝내지 싶어요. 그러면은 영어, 수학, 코딩,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아마 스탠퍼드 대학 등의 강의를 한국어로 새로 만들었어요. 한국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그냥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를 보고 한국으로서 새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뿐만 아니라 버클리 강의도 있고 버클리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도 있고 예일 강의도 있고 이것도 한국으로 만들었어요. 요런 게한 것도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우리가 지금 러스트를 사실 계속해서 타입스크립트와 이 자바스크립트로 하다가 이번에 러스트로 플랫폼을 완전히 바꿨어요. 러스트로 플랫폼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로보틱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얼마 전에 그 저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우디의 자동차 발전기 모터 만드는 그 공장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로봇이 사람 대신에 그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99%를 자동화시키려고 그래요. 테슬라나 이런 아우디나 이런 공장 자동화의 핵심적인 것은 로보틱스이고 로보틱스의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중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러스트만큼 이 로보틱스 제어에 그리고 머신러닝에 지금 현재 머신러닝 모듈은 파이썬이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러스트가 머신러닝의 주력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와 머신러닝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웹 기술까지
여기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부득불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러스트로 싹 전환을 해서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러스트 언어를 중급 2년차, 그 중학교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쭉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일관적 있게 이 책도 굉장히 많아요. 책도 교재도 한 12권 정도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착착착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말까지 해서 여기 있는 책들의 녹화를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낼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우리 팀 주피터가 그 막강한 에너지로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초급 수준.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어보기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눈높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기초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중고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서 한 칸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여기만큼 왔어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서 나머지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한 달 동안에 강의 녹화한 거 보시면 이 양반들은 진짜 두 달만 더 하면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끝에 뭐가 있어요? 로보틱스와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운영체제 만드는 거, 크립토그래피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뭐 컨커런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거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을 다 구성해서 그러면은 수익 모델이 무엇이냐는 건데 요것을 우리나라의 400만 학습자에게 월 1달러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월. 한 달에 1달러. 한 달에 1달러 1,000원인데 1,000원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는데 400만 명 1달러 받더라도 40억 원 돼요. 한 달에. 그렇죠. 월. 그리고 요거 한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안 9개국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뭐 400만 학습자들이 이걸 이 어려운 수업들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한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명에게 한 달에 1,000원으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의 보시면은 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들, 명작 동화, 영어로 배우는 거, 숫자와 논리. 숫자와 논리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업들이에요. 이런 수업들, 그 스크래치 코딩, 구글 블록스, 로보틱스, 리눅스 기초, 이런 정말 좋은 강의들, 요걸 다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학습을 하게끔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0.1%만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전문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한 달에 매달 매년 1,2천명 아니죠. 1,2만 명의 로보틱스 전문가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명 중에서 극히 일부만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바로 끝내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로보틱스 실습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및 운영. 요거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로보틱스 실습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꼬마 자동차 붕붕을 만드는 겁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을 만들어보고 조금 난이도를 높여놔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 여기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고 우리 사업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돈 됩니다. 돈 안 될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 모집하고 있는데 한 2% 정도 모집하고 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의외로 별로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광고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웹사이트도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사이트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공할 과목이 한 120개 과목이잖아요. 120개 과목 각각의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그 과목에서 진행하는 모든 실습들을 러스트 코드로서 다 세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120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지막 런칭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참여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